이번 전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 작품이나 미디어 작품들의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한 토큰인 NFT 작품 전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고 또 NFT로 만들어서 많은 컬렉터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창맨션 기획전은 특히 대구 지역의 대표 언론사인 영남일보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남일보는 또 청년 작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작가들이 NFT를 잘 모르고 계시는 형태였고요. 알더라도 어렴풋이 알고 계셨는데 NFT라는 생소하지만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회화를 많이 선호하시고 영상을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영상에 대한 소재를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너무 많았고 허상의 비디오일 수도 있고 이미지가 픽셀화돼서 또 어떤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작품의 확장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흥미로워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캠퍼스는 그동안 대학 기획전 시전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기반의 작가님들의 기획전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영남일보 기획전의 경우에는 미술 작품이 아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NFT로 만들어서 많은 컬렉터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피고 그리고 영남일보의 참가무가 많은 컬렉터분들에게 신선한 재료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NFT 전시가 사실 젊은 작가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 경로를 잘 알지 못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작가들도 이런 기회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수창맨션 기획전의 경우에도 청년 작가분들의 그런 새로운 작품, 기존에 시장에 없었던 독특한 작품을 통해서 캔버스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열리게 될 이번 전시 타이틀은 뉴 오프닝인데요. 부제가 수창 청춘맨션의 지표로 나타냅니다. 세계를 활동 무대로 만들자는 수창 청춘맨션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기회를 좀 좋게 얻었던 기존의 청년 작가들이 NFT라고 하는 신기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시를 진행하고 또 많은 컬렉터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작가들한테 제공하고요. NFT 플랫폼을 활용한 예술 활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술 기업인 저희 캔버스가 함께 이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청년 작가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